오늘 어떤 간증 4.3.5.1의 주제는 두루 사길자, 삼킬자를 찾나니 라는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이 수없이 성경에는 수없이 이들이 이 세상 마귀 사탄들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이 사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마귀 사탄이 득세하는 이 땅에서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귀는 쉬지 않고 두루 다니며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들에게 박해를 하고 고통을 주어서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믿음을 버리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뭐 예수쟁이 뭐 먼쟁이 하고 아주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입에다 갖다 욕을 붙이고 다닙니다. 내 그림 밑에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쟁이 뭐라고 욕하는 것은 다 Y 기업의 마귀 사탄 기업의 하수인들이에요. 메스동한 하수인들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마귀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대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귀한테 침몰당하고 져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대항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하나님 뜻은 마귀 사탄과 맞대결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에 비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마귀 손에서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을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임으로 마귀 사탄을 갖다가 우리가 물리치고 죽임으로써 그 사람은 몸에서 기생하며 붙어 있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던 마귀 사탄이 나사렛 예수임으로 그 몸에서 떠나라 할 때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는 마귀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들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마귀 사탄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세상 것으로 유혹하다가 거부당하면 본색을 드러내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요즘 가스라이팅도 모두 마귀 사탄의 짓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간통을 저지르라고 유혹하고 돈을 줄게 간통 저지르자 네 명예를 줄게 아니면 또 너 유명한 사람 만들어 줄게 네 권세를 줄게 하고 별걸 다 유혹하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는 본색을 드러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부터 14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탄이 자기가 마치 선한 의인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귀 사탄 기업 정신조종으로 자살 살인을 시키는 Y 기업으로부터 35년 동안 이유도 알 수 없는 가스라이팅과 경제적 핍박과 함정과 올무와 가족의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곳곳에 함정과 올무를 팔아왔으며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는 독을 묻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악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독국물을 묻혀서 손가락이 마비되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 능력을 주셔서 대문이라든지 내 자동차 손잡이에 손을 이렇게 열 때 거기에 닿는 부분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오른손에 능력을 주셔서 왼손에 마비된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깍지 끼면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마비된 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마귀 사탄에 밥이 되도록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 사탄을 죽이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걸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쪽 Y겹 독국물로 마비된 손가락을 주무르면 즉시 치유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가 두루 살길 자를 찾으며 우리 가족을 향하여 쉬지 않고 날뛸 때마다 사탄 기업 Y 기업은 우리 집 주변에 빈 땅, 이제 Y 기업을 피해서 서울 집을 임대놓고 이 완도로 이제 기촌 했는데 우리 집 주변에는 집이 살고 있는 집은 한 채밖에 없어요. 저기 오른쪽 편으로. 그리고 왼쪽에는 빈 집은 그 집은 간혹 가다가 총각이 한 번씩 와서는 쉬었다 가고 그런 정도지.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Y 기업이 와서 장난을 치면 다 눈에 노출돼 버리죠. 인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기촌집 바로 우리 도로 밑에 난데없이 컨테이너 한 채를 덩그렇게 놓고 큰 자물쇠가 잠겨있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는 시골에 있는 그냥 일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세콤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세콤이 뭐예요? 그 기계 시설하는 데잖아요. 첨단 기계를 해놓고 도둑당하는 거 망 하는 그런 우리 저기 도청 장치나 뭐 이런 거 할 때 망 보는 그런 세콤 장치를 해놓잖아요. 도둑 방범 장치를 하죠. 세콤은. 근데 세콤 컨테이너 박스가 시골에 맞지 않게 일반 시골에 농가에 붙이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 세콤 박스가 딱 난데없이 두 집 사는 집에 우리 바로 도로 밑에가 딱 갖다 하나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자가 바로 Y 기업이 저 세콤 박스에서 첨단 기계를 갖다 놓고 여기는 사람이 너희들 이런 초첨단 기계로 가지고 이렇게 적외선을 쏘고 네 창자 속에 들어있는 세밀한 그 창자 움직임까지 다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도청하고 저 첨단 기계는 지금 너 자동차 서해안 운전하고 가면은 갑자기 캄캄한 밤에 라이트를 꺼버려요. 그럼 앞이 하나도 안 보이죠. 캄캄한 밤에 어디다 주차를 하고 거기다가 뭐 라이트를 켤 수도 없고 캄캄하니까 다 라이트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큰 대형차들이 지나가면서 빵빵거리죠. 라이트를 끄고 시커멓게 가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들려서 수동으로 자동을 수동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라이트를 다 켜고 이제 가는데 그다음 급발진을 시켜요. 해안 절벽이라든지 급발진을 정지하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있는 데를 피해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으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 정신조종 이런 모든 것들을 나로 인해서 세상에 밝혀졌어요. 아무도 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아, 저 유명한 그 고 뭐 최 뭐 유명한 배우가 김모양과 라이벌 관계에 있다가 아, 저 사람 저기 없애버려 이렇게 원하니까 갖다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남편 이혼한 남편까지 그 남동생 배우까지 그 전 매니저까지 다 갖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것을 노출시킨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깊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비밀들이 드러나서 폭로가 되니까. 그래서 한두 채 띄엄띄엄이 있어서 기촌집 우리 집을 공격하기에 여의치 않자 Y 기업은 기촌집 우리 집 뺑 둘러서 하수인들을 대여섯 가구를 심고 독가스와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서울에서 묻혔던 똑같은 독을 묻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로 밑에 견고한 돌축대 사이에 우리 집을 향하여 스텐 파이프 손가락 굵기 스텐 파이프 두 개를 우리 집 쪽으로 딱 꽂아놨어요. 돌이 큰 돌들이 이렇게 사이사이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흘러도 다 빠질 수 있도록 큰 돌축대였니까는 그런 파이프를 꽂을 필요도 없죠. 근데
두 개를 나란히 우리 입 쪽으로 향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온 식구가 기침을 하고 막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쫓아가서 독가스를 멈추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 번 쫓아가서 그거 당장 그치라고, 그거 당신 안에서 피우라고, 그리고 이걸 옮기라고. 그래서 그 맨날 연기 피우고 독가스를 집어넣고 첨단 기계가 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있다. 그걸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장난치고 급발진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속력을 줄이고 바로 도로변에다 주차 시동 꺼라. 그 시동을 끄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간이 장난을 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결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정상으로 갈 것이다. 난도시 가다가 절벽 끝에 절벽 위험한 데만 코스만 가면은 윙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윙윙 하면서 급발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장 저게 첨단 그 기계를 가지고 우리 차가 어디 가는 거 다 재고 있다는 거예요. 도로 밑에 경관 돌축대 사이에다가 우리 집을 향한 독가스 관이 꽂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을 통하여 기계실에서 첨단 기계로 우리 가족의 장기에 그 미세한 움직임까지 찍어내고 독가스를 보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기가 올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심한 고통을 받을 때 빨리 쫓아가서 그 연기통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즉시 끄라 하라고. 이따 끌게요. 그런 것을 내가 막 화를 내면서 당장 내 보는 데서 끄라고. 그러니까 그 연기를 물러갔다가 끄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왜 Y기업이 돈을 주고 지시한 저 Y기업을 두고 이자를 죽이십니까? 그랬더니 이자가 더 급하다. 이자는 살려놓으면 다시 돈 받고 또 이 짓을 계속할 거다. 그리고 Y기업도 죽일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고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 보내신 자를 그 고통 주고 그런 데서 전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 얼마나 사랑하신지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믿는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 이들은 전문가들, 이들은 이제 Y기업이 여러 가지 저기 쇠를 녹이는 그런 작업도 하지만은 전자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나 전자를 만지는 전문가를 데려다가 윗집 아래에다 위에다가 갖다가 상주시키면서 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글 밑에 악플을 따고 글을 올리지 못하게 업로드를 방해치고 온갖 수십 가지 방법으로 우리 글을 올리기를 방해치고 아침에 정치 기사를 썼으면은 오후 4시나 5시에 그것이 묶어놓은 저기 업로드가 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구독자 숫자하고 그 공개 동영상 그 시청 시간들을 계속 장난치고 조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적게는 10배에서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장난치고 있다. 1000개면은 1로 숫자를 1로 고치기도 하고 100이면 10으로 고칠 때도 있고 이렇게 10배에서부터 100배 많게는 1000개까지 1000배를 고치고 있다. 1000배를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치니까 이 유튜브에 AI 그 기계가 우리 저 내 그걸로 와서 들어와서는 지금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숫자하고 자기들이 계산한 숫자가 많이 축소돼서 올라옵니다 라고 갖다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AI가 마귀 사탄은 자신의 은밀한 가스라이팅이나 정신조종 자살 살인이 나로 세상에 밝혀질 때부터 온갖 청부살인을 등 악한 자들을 고용해서 우리 가족을 해를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오늘날 내가 죽지 않고 35년 동안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신 건 내가 그들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하고 가서 마귀 밑에서 순종하고 죽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나사리 예수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마귀에 순종하고 마귀의 밥이 되라 하지 않아요. 마귀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지막 때로서 마귀 사탄이 더욱 득세하고 이들의 은밀하고 교활하고 위험한 계략에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리고 내 30개 블록으로 18년 동안을 이것을 계속 갖다 불특정 다수가 이 Y기업의 정신조종으로 인터넷 이런 걸 보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전 세상에다가 알리라 그러면 마귀가 정신조종 당해서 그런 식으로 죽는데 이것은 정부 탓이 아니에요. 이게 이태원 사건도 이 정부 탓이 아닙니다. 그 천안함 3구도 마찬가지예요.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고 최진실 남동생 최진정이가 누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자살이 죽었어요. 정신조종 자살로 죽은 거죠. 그리고 천안함 밑에서 하나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잠수부들이 두 사람이 태극마크 이 가슴에다 붙이고 그 밑에서 그걸 설치하는 부분을 환상으로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수십 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북한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Y기업 그쪽에 매수해서 Y기업이 잠수함 시켜서 시킨 것입니다. 나는 그 당시에 이걸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이태원 사건도 정신조종당해서 밀어 하니까는 모든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이태원에 몰려들어서 경사진 돼서 다 몰린 다음에 밀어 하니까 다 미는 거죠. 민 사람은 나 그런 적 없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Y기업이 주목을 받게 되면 내가 그랬어 하고 대타로 또 한 사람 죽어도 자기가 했다고 또 그래요. 강원도 펜션 그 희생 대타도 자기가 했다고 한데 경찰은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은 이런 일을 꾸밀 만큼 그 정도 사람이 못됐다.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누명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은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는 그 전에도 내가 한번 다루었죠.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Y기업의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 관리에 매우 엄격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많이 해요. 뭐 살 빼기 위해서 살 빼는 관리도 하고 뭐 피부 관리하고 자기 뭐 의상을 멋진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런 관리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존을 위해서 영적 관리를 합니다. 영적 관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만나는 렌즈를 열심히 닦아요. 안경에서 뿌염은 아무것도 밖에 안 보이죠. 안경은 내가 밖을 향하는 세상을 보는 눈이죠.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영이 흐려서 볼 수 없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지 못하면 나는 눈뜬 장님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 관리에 매우 엄격합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길이기도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어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교감하기 위해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외에도 두 차례 산기도를 갑니다. 그것들을 세상적으로 성가신 일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늘 그래서 성경은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없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이름을 부른즉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예,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 거예요. 세상 악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웃집 뭐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고 악한 영과 이 와이 기업 같은 악한 영과 세상을 파멸하려고 드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자녀를 몰락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이런 더러운 악한 것들과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유하고 핍박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 3, 5일의 주제는 두루 삼킷자를 찾나니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루 삼킷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 3, 5일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부 기도가 있겠습니다.